일단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 시간 관리법을 아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 관리라는 게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쓸데없는 것만 지워내면은 공간은 생기거든? 분명 쓸데없는 게 많을 거야.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하는데 왜 돈이 안 벌리죠? 라고 말한다면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자, 오늘 얘기할 내용은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부자들이나 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나 궁금해 할 거 아니야?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 관리법을 말한다고 해도 일반 사람들, 뭐 일반 직장인들이 그걸 따라 할 수가 없거든? 뭐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수행비서가 있어. 운전기사님, 일반 비서도 있고 전용기를 타고 다녀. 시간을 아끼겠지? 일반인들은 그걸 알아도 애초에 따라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아끼는지를 관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을 거거든. 그리고 그 공통점이 말해주는 시간 관리의 근본적인 요소가 있을 거야. 그거를 일단 먼저 파악할 거야. 그게 이 영상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근본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어떻게 일반 사람들도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 자, 일단 첫 번째, 부자들은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나. 일단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몇 주 전에 정말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 미국 유튜버 중에 라이언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사실 본업이 유튜버가 아니라 그분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럭셔리 부동산 회사 에이전트 사장이야. 나이도 젊으셔. 말 그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반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엄청나게 비싼 몇천억, 최소 몇백억 정도 하는 부동산을 파시는 분이야. 전 세계에 억 단위 말고 조 단위, 빌리언웨어가 몇 명이나 있을까? 빌리언웨어? 100명. 아니, 빌리언웨어 생각보다 많아. 100만 장자가 100만 명이 넘는 데잖아. 전 세계에 조가 넘는 억만 장자들은 약 2,600명 정도 된대. 2,600명씩이나 있어? 2,600명이나 돼. 보고가 된 억만장자만 해도 2,600명이야. 아, 그래? 보고가 안 된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지. 그 부동산 중개업자 라이언의 핸드폰에 2,600명 중 90여 명의 억만장자의 연락처가 있어. 그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뭐 그러다 보니 라이언은 너무 많은 부자들을 돕고 만나고 대화하고 연락하고 그런 게 일상이겠지. 그런데 어느 날 이 라이언이 억만장자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느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겠지? 그게 뭔지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 그 중에 몇 가지를 내가 공유를 해보려고 해. 첫 번째는 정말 칼같이 답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냉소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볼게. 억만장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어. 라이언이 이제 그거를 셀러한테 보여주겠지? 셀러 측에서 오퍼가 들어왔어. 500억, 뭐 520억 뭐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왔으면 라이언이 억만장자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저기요, 우리 오퍼 들어왔습니다. 500억으로 할까요? 520억으로 할까요? 그럼 답변이 500억에 띵! 좋아요 하나. 끝.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에 해주세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가격 중에 마음에 드는 가격 하나에 따봉먹고 하나 띡! 하면 그게 그냥 대답인 거야.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래의 오퍼 성사를 그냥 체크 한번 틱 하면서 끝내는 거야. 물론 나도 럭셔리 쪽에서 몸을 담그면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사장이었잖아? 그 사장들의 특징이 쓸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를 안 해. 근데 그중 하나가 판매원한테 문자가 왔어. 그 사람들이 읽어보겠냐고. 왜냐면 회사 일 하는데만 해도 바쁜데. 자기 가족 돌보느라도 바쁜데. 그 오빠가 와. 그러면 읽었다고 나온다? 한참 동안 답이 없어. 자, 한 세네 번 보내면 한 번 땡스 이거 하나 딱 보내고 그냥 하트 하나 뿅 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왜 이렇게 답이 짧지? 왜 답을 안 하지? 왜 이렇게 냉소적이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에 에너지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전화를 해서 주저리 말하고 그냥 쓸데없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아. 그리고 또 라이언이 억만장자들하고 레스토랑에 가는데 충격적인 경험을 몇 개 공유를 했어. 그게 뭐냐면 억만장자랑 같이 레스토랑에 들어가. 테이블에 안내를 받을 거 아니야? 호스트가 테이블로 데려다 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억만장자가 테이블로 앉으러 가는 도중에 나 뭐 시킬 줄 알아? 그냥 지금 시킬게. 너 뭐 시킬지 안 정했으면 그냥 내가 시킬게 하고 그냥 딱 시켜버리는 거야. 혹은 한 사람은 이런 적도 있대. 테이블에 앉고 이제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지. 웨이터가 뭐 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메뉴판을 펼쳐보지도 않고 틱 주전이 surprises. 그냥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메뉴판을 볼 시간조차도 아까운 거야. 어차피 이 사람은 가격표 따위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냥 메뉴판을 보는 그 시간과 에너지 자체가 아깝기 때문에
그냥 니들이 알아서 다 가져와라. 어차피 그냥 내가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사람들 레스토랑에서 보면은 뭐 시킬 거는 많이 시켜놓는데 한 입도 안 된 다음에 그냥 와인 몇 잔만 이렇게 이렇게 마시고 대화만 하다가 휙 가잖아. 그런 사람들 많지. 그지. 그런데 또 팁은 엄청나게 두둑하게 챙겨주고. 그리고 나도 예전에 캐나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비스포크 샵에서 일을 했었잖아.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들의 이제 수트를 마치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주인도 이제 몇백억을 버는 부자란 말이지. 근데 내가 인턴십을 할 때 운이 좋게도 그 사람 바로 옆에서 피카츄 마냥 따라다니면서 인턴을 한 적이 있었어. 막 택시도 같이 타고 막 따라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느라 바빠.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뭔가 생각하느라 바쁘고 전화하느라 바쁘고 핸드폰 번호로 바쁘고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버를 부르는 거야. 우버를 불러서 차가 왔어. 그 사람이 빨리 타래. 뭐 짐이 이만큼 있어. 내가 그 짐을 들고 같이 택시에 탔어. 그 사람하고. 어떤 큰 오피스에 도착을 했다. 이제 오피스 몇 층까지 허락을 받고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오피스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중 하나였던데요. 근데 그 당시 그 건설회사 오피스에 사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간 거야. 그 몇백억 부자인 정장집 사장이 몇 조 단위의 가치를 가진 그 사장을 직접 만나러 짐을 바리바리바리 싼 다음에 직접 우버를 타고 거기 오피스까지 찾아갔어. 건설업 사장님이 바빠. 그런데 정장집에서 주문하신 정장이 왔습니다 하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내는 거야. 그럼 그 사장실에 우리 정장집 사장이 가져온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 이전에 시켰던 정장 옷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피딩을 다 한 다음에 배달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정장을 다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진짜 부자들은 정장집에 정장을 맞추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심지어 그 정장집 사장도 수백억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는 거야. 그 사람 오피스를 직접 치즈 재준 다음에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패브릭 다 보여주고 패브릭 키트만 이 정도 들고 갔다니까. 그래서 와, 부자 위에 부자가 있구나.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보다 더 큰 부자들이 시간을 어떻게든 아껴주려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우리 호텔사잖아. 내가 1층 로비에 내려갔는데 다른 종량집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났단 말이야. 너 왜 여기 있어? 하니까 걔가 내 커스터머 한 명 여기 사는데 여기 치즈 마치러 왔다고. 직접 찾아다니는 거야. 부자들은 진짜 1분도 허투루 쓰기 싫어하는구나. 부자들은 돈 날리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시간 날리는 거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시간이면 정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뭐 우리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잖아. 해달 전에 롤스로이스 뽑았잖아. 근데 우리 몇 번 탔지? 진짜 손에 꼽지. 6번 탔나? 그 대신에 우리가 하는 게 우리가 우버를 계속 불러서 타잖아. 맞아. 우리가 우버를 몇 번 탔지 저번 달에? 56번인가? 56번. 그러니까 31일 중에 56번을 탄 거야. 거의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한 번, 오는데 한 번, 매일매일 탄 거지. 그때 56번을 타는 동안에 그 시간이 총 몇 시간이라고 했더라? 내 기억으로는 계산했을 때 18시간인가 됐을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버 값으로만 한 500만 원 썼나? 5,600만 원? 그치. 이제 차 값으로만 5,60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장점이 내가 직접 운전을 할 필요 없이 나는 계속 뒷자리에 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총 우버를 탄 시간이 18시간이라는 건데 그럼 18시간을 아낀 것 같잖아. 사실 아니야. 우리가 직접 운전까지 했었어 봐. 기름까지 넣으러 다녔어 봐. 18시간이 아니라 한 25시간 아낀 거일 거야. 에너지까지 해봐. 차 운전하고 나면 피곤하단 말이지. 집에 와서 뻗어. 일 못하고 차. 20-30시간을 아낀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럼 20-30시간을 위해 우리가 500만 원을 썼어. 나한테는 500만 원보다 20-30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이거든. 나는 그 20-30시간 동안 영상을 10개 가까이 찍었잖아. 차 안에서. 맞아. 차 안에서 10개 가까이 찍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는 그 안에서 책을 읽거나 칼럼을 쓰거나 뭔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버만 타고 다니는 거고 뒷좌석에서. 뭐 여기까지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말한 거 일반 사람들, 직장인들이 절대 못하잖아. 못하지. 어떻게 해. 부담스럽지. 그렇지, 어떻게 해. 그런데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말한 것 들에서 엑시스 핵심만 뽑아보자. 부자들이 뭘 위해 시간을 아낄까? 부자들이 시간을 아끼는 핵심이 뭘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해. 예를 들어 내가 하는 게 뭐지? 내가 하는 일은 영상을 찍거나 글을 써. 그리고 영상과 글을 위해서 난 뭘 하지? 끊임없이 인풋이 필요해. 인풋을 넣어야 돼. 나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도 안 하잖아. 장 보는 시간도 아까워서 장도 안 보고 요리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해서 미디어 마케팅을 맡기고
편집을 부탁드리고 웹사이트 개설을 부탁드리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일반 사람들도 적용할 수 있게끔 핵심을 잡아보자. 일단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 시간 관리법을 아는 게 아니야. 그것보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 한 가지가 필요해.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게 시간 관리법이야. 시간 관리법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집중하는지 모르는데 뭘 없애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시간 관리법은 내가 뭘 보는지 똑바로 알고 내가 바라보면서 행하고 있는 그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고 깎아내려가는 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시간 관리법이고 에너지 관리법이야. 하나 예를 들어볼게. 나의 직장인 시절 내가 어떻게 시간을 아꼈나를 보여줄게. 나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 그런데 나는 경제적 자유를 원했어.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매일 아침 출근 시간 한 40분 전에 일어나. 후딱 씻어. 시간이 조금 남아. 그때 뭐 책을 읽던가 뭐 어떤 콘텐츠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 그리고 출근할 때 항상 에어팟 필수야. 에어팟을 꽂고 팟캐스트를 틀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어퍼메이션, 뭐 확언 그런 거여도 되고 동기부여, 뭐 자기계발 이런 것도 좋고 백만장자들이 팟캐스트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 나는 영어권에 사니까. 영어로 나오는 모든 백만장자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를 그냥 틀어놔. 그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 거야.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한 번 가는데 한 시간이야. 퇴근하는데 오는데 또 한 시간이야. 그렇게 매일 오가는 데만 2시간에서 2시간 반씩 걸려. 그 시간 내내 나는 화원을 듣던지 비즈니스 공부를 하든지 백인노트도 했어. 혹은 큰 공책을 가져가서 그냥 내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맨날 글로 썼어. 그림을 그리든지 마인드맵을 그리든지. 출퇴근할 때 항상 가져갔던 게 플라스틱 비닐봉다리. 맞아. 난 서류 가방도 없었잖아. 정장을 빼앗고서 그 플라스틱 비닐봉다리에 항상 공책하고 펜을 넣었어. 듣고 가면서 거기서 영감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적는 거야. 앉아서 적을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자리가 없어서 서 있어야 돼? 그럼 서 있으면서 들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듣는다고 해봐. 1년이어봐. 1000시간이 넘어가는데. 1000시간 동안 비즈니스 팟캐스트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과 인생이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 1000시간 동안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본 사람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같은 인생을 살겠어? 1년만 해도 1000시간인데. 그게 3년만 해봐. 3000시간인데.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지. 설령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디오를 들을 수 있잖아. 오디오로 뉴스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비즈니스 팟캐스트나 뭐 돈 버는 법, 부업, 재테크,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디오로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귓가에 들리도록 만들란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퇴근을 했어. 내가 퇴근했을 때 한 집에 오면 평균 8시 정도 됐지? 8시에 왔는데 그럼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뭘 먹을지 생각을 하고 조리법을 치고 장을 보러 가서 그거 다 찾고 가지고 와서 씻고 준비하고 요리하고 밥 먹고 설거지 하면 금방 10시 될 거란 말이야. 우리 그렇게 안 했잖아. 우리 요리 마지막으로 한지 물론 지금 스위스 여행 와서 지금은 요리를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요리 안 한 지 한 진짜 4년 됐잖아. 직장인 시절 때부터 요리를 안 했잖아. 그냥 집에 오면은 내가 핸드폰을 보고 뭘 먹을지 정하고 딱 시켜.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이면 돼. 1분에서 2분이면 알아서 요리를 해서 갖다 주지, 우리한테. 그렇게 1, 2분만 투자하면 우리가 2, 3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요리를 직접 해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또 여기서 플러스 2, 3시간이 나한테 확보가 돼. 그렇게 나는 8시에 집에 오면 한 9시까지 씻고 조금 릴렉스를 하고 9시부터 한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일을 했잖아. 내가 만약 장 보고 뭐 하고 설거지 하고 했었으면 한 12시에 뻗어서 자고 있었을 거야. 그럼 나는 벌써 몇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아침에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출퇴근하는 데만 2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 2시간 반 정도. 자, 벌써 회사를 갔다 오는데 3시간을 확보했어. 그리고 저녁을 포기해. 돈은 좀 더 나갈 거야. 대신에 나는 사이드 비즈니스, 내 부업에 투자를 했어. 내 부업으로 수익이 나오기까지 1년 반 투자했어. 1년 반. 그런데 그렇게 저녁에 밥을 시켜 먹는 걸로 한 4, 5시간이 추가로 된 거야. 그럼 하루에 나는 내 자신에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 있는 거야. 웃긴 게 나 하루에 8시간 일했잖아. 근무하는 데에서 풀타임으로 일해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인데 같은 하루에 내 스스로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또 8시간이 있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출퇴근했네. 아, 난 오늘 하루 끝났어. 이건데 나는 그 하루를 두 배로 살고 있는 거다. 출퇴근하고 그 출퇴근 한 시간만큼 나는 내 스스로한테 더 쏟아부어.
그래서 나는 3, 4년 동안 빠른 성장을 했다고 해. 솔직히 난 3년 전에 일반인이었지. 지금은 매달 억 단위 수익을 내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길이로만 봤을 때 3년이지 그 밀도는 내가 봤을 때 7년에서 한 10년이거든. 남들이 10년 동안 할 노력을 3년 만에 몰아쳤으니까 난 당연히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시간 관리라는 게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쓸데없는 것만 지워내면은 공간은 생기거든? 분명 쓸데없는 게 많을 거야. 뭐 인스타그램을 하든지 트위터를 하든지 웹툰을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특히 드라마 보고 TV 쇼 보고 연예인 나오는 거 보고 그것만 줄여도 매일 두세 시간은 나올걸? 지하철에서 뭐 웹툰 보거나 뉴스 보거나 인스타 보거나 카톡하거나 그런 시간만 버려도.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아, 사람이 어느 정도 릴렉스는 필요하지. 나도 릴렉스해. 나도 갔다 와서 막 한 시간 쉬잖아. 샤워하고 한 시간 정도 좀 눈 좀 부시고 다시 일하거나 그러잖아. 내가 지금 매일 두세 시간씩 소비하는 이 웹툰과 인스타그램과 뉴스와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게 내가 3, 4년 안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으면 그거 하나 못 바꿀까? 그거 하나 못 바꾼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했던 인생을 사는 거야. 결국 여기서 또 나는 인생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 누구는 하루 8시간, 9시간씩 일하면서 또 8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해. 그런데 누구는 하루에 9시간 일하고 퇴근한 다음에 아, 나는 오늘 퇴근했으니까 쉬어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잖아.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하는데 왜 돈이 안 벌리죠? 라고 말한다면 내가 할 말은 이거야. 하루에 9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벌리지. 그거 있었잖아. 일론 머스크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고 해서 막 떴었잖아. 야, 100시간을 일해야지 이 정도 성공한다라면서 일론 머스크 대단하다라고 하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 일주일에 100시간 다 하는 거 아니야? 난 일주일에 100시간 다 한다고 생각하거든? 주 5일, 6일, 8시간씩 일반 직장에서 일을 해. 퇴근을 해. 하루에 8시간씩, 뭐 9시간씩 자기 스스로한테 투자를 해. 부업에 투자를 해. 그 시간만 다 합쳐도 진짜 100시간 왔다 갔다 할 거야. 당연히 누구나 100시간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일반 직장인들은 자기 직장 근무 시간 플러스 자기 개발 시간, 부업을 개발시키는 시간 그걸 합쳐서 100시간이 넘어야 돼. 왜? 그래야지 빨리 직장에서 벗어나지. 그리고 그 직장에서 벗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벗어난 다음엔 그 일주일에 100시간을 온전히 자기 일에만 투자를 해서 주업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비즈니스가 끊임없이 굴러가는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난 이거라고 생각해. 시간관리법은 딴 거 필요 없고 직장인들한테 말하고자 한다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있잖아? 그 시간은 포함시키면 안 돼. 일주일에 뭐 50시간에 일해? 60시간에 일해? 다 없애버려. 다 없애고 나 스스로를 위한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시간 혹은 내 부업에 투자하는 시간 그 시간만 봐봐. 그 시간만 일주일에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하는지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봐봐. 10시간? 20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지. 직장에서 60시간 일하는 것도 제외하고 내 스스로한테 투자하는 것도 40시간에서 50시간, 60시간이 돼야지 빨리 직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봐. 그게 진짜 시간관리법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학생이야?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시험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거는 세면 안 돼. 다 버려. 내가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부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미래 비즈니스로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 투자한 시간만 계산을 해봐. 생각보다 별로 안 될 거야. 그 시간을 막상 계산하고 난 뒤에는 본인이 깨달을 거야. 아, 내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20시간도 안 되네? 일주일에 20시간.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언제 만 시간 채우려고? 언제 5천 시간 채우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나왔지. 일주일에 50시간, 60시간 일한다? 진짜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난 일론 머스크가 100시간 일한다는 소리 듣고서 100시간밖에 일을 안 해? 하고 깜짝 놀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100시간이나 일을 한다고 이래서 성공한 거라고 놀라는 걸 보고서 아 이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없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더 심하고 자세한 VIP 칼럼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의 초월자 마인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바이.